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설명서의 이인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필수적인 원리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근본 시간부터는 스마트팜이 자연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스마트팜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팜, 특히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은 유기농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유기농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유기농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허용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농법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거기에 독극물이나 화학비료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작물보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농법을 적용했느냐의 포괄적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현행법에 있는 유기농의 정의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화학비료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과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부분에서는 유기농 인증을 줄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행법상 유기농법에 의하면 수경재배, 즉 토양이 없이 재배하는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는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을 하는 농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잔류농약이나 독극물이 없고 땅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유기농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미국 농무부에서 수경재배도 유기농의 범주에 든다라고 발표해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 유기농 농가들이 수경재배 농산물에 유기농 인증 라벨을 붙여서는 안 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21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유기식품법이 특별히 수경재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라는 취지로 유기농가가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면 잔류농약 검출 중심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면 잔류농약이 없는 농산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농무부의 이런 수경재배조차도 유기농으로 인증하고 있는 이런 판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은 수경재배 방식으로 생산하더라도 유기농 인증에 라벨을 붙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경재배 방식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 인증 라벨을 붙일 수 없습니다만 미 농무부의 판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또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로서의 인증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스마트팜과는 별개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유기농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약간 혼동을 가지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저농약, 그 다음에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 인증, 이렇게 세 가지의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농약 인증이 제외되고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작물 보호제, 즉 예전엔 농약이라고 했죠. 그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농약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있어서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추천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 있어서는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국내법상에서는 무농약 인증은 가능하겠지만 유기농 인증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우리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이 수경재배에서 활용되고 있는 화학비료가 과연 환경을 파괴할까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비료라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큰 인체라든지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작물이 활용하는 음식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토양에 과다하게 사용되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에 과다하게 화학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하수와 그 토양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서 수질에 부영양화가 발생돼서 하천이나 강 이런 곳에 부영양화로 인한 그런 녹색의 조류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결국 이것은 강이나 하천에 산소포화도를 낮추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토양에 많은 양분들이 과다하게 포함되게 되면 토양 비옥도가 감소돼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수경재배 방식에서는 과연 화학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는 기존 토경재배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10에서 15%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물 자체를 굉장히 적게 사용하는 데에다가 우리는 양액 재배를 하기 전에 수질을 분석해서 거기에 최적의 적정량을 계산해서 알맞은 화학비료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비율의 양액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화학비료의 양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토양재배에 비교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수경재배에서 양액을 공급하고 나서 나오는 배액을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순환식으로 돌려서 재활용한 후 다시 정수해서 사용하는 방식, 재활용 순환 방식을 도입한 스마트팜이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스마트팜 방식이 화학비료로 인해서 토양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학비료 때문에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한다 했으니 수경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에서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비료나 천연물질만으로 유기 수경재배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유기농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에서 만들어진 천연물질로만 만든 비료 또는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수경재배에서는 유기농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죠. 보수적인 유기농 지지론자들은 이래서 수경재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과거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유기 수경재배 또는 유기 양액재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연구가 진행됐던 그 유기 양액재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가 들어있는 양액통에 흙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과 같은 호기성 미생물을 넣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를 넣은 다음에 혼합해서 양액재배 방식과 동일하게 재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연구 결과는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현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분해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성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비료 성분인 질소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비료를 쓸 때와 유기질 비료를 쓸 때에는 약간 흡수하는 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화학 비료는 그 자체가 바로 무기태 질소, 즉 예를 들면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로 이온화가 돼서 작물에게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유기질 비료를 넣은 그 양액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단백태 질소를 분해를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무기태 질소까지 분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작물에게 흡수된다는 것이죠. 유기질 비료를 넣든지 간에 또는 화학 비료를 넣든지 간에 작물 입장에서는 무기태 질소 형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작물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일종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들이 노즐을 막아서 양액 공급 시설에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유기 양액 재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흡수 과정에서 이런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정확도를 기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해서 양액 공급 설비의 유지 보수에 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화학 비료를 근거로 하는 수경 재배를 대체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 비료를 활용하는 수경 재배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최소한의 물의 양을 가지고 적절한 양액을 거기에 레시피에 의해서 혼합을 한 다음에 최적의 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그 배액마저도 다시 순환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수경 재배 방식의 스마트팜이라 하더라도 유기농 농법에 견주어서 절대 환경을 파괴하거나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경 재배가 자연에 미치는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스마트팜에 있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 부분이 바로 배지입니다. 배지는 크게 안면 배지와 그 다음에 유기질 배지인 코코피트, 그 다음 피트모스 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면은 어떻게 과연 처리가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면은 설치하시게 되면은 통상 2년이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최대 뭐 4년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법상으로는 이 안면은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서 매립장에서 일반 매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안면 배지는 재활용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해서 건축자재 등으로 다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폐기물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폐기물로 매립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기 배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유기물 배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사용하시게 되면 그것을 다시 육묘장에서 다시 상토로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논이나 밭에 토양 계량제로서 그리고 영양제로서 이렇게 로타리 쳐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면 배지는 무기 배지이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로서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시면 돼요. 좀 비용은 발생하겠지만요. 그리고 유기질 배지는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일반 농지에 토양 계량제로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배지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경지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과연 어느 정도 친환경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